블박차가 처음엔 잘못했어요. 사각지대를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상대 차가 앞에서 급제동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남편은 운전하고요. 부인은 조수석에, 뒤에는 어머니. 그리고 부인이 핸드폰 찍기 시작합니다. 블랙박스 달고 다니시 블랙박스가 없어요. 블랙박스 없이 스마트폰을 찍었어요. 근데 앞에 거는 처음에 들어가면서 처음에 상대차가 오는데 들어와서 상대차가 깜짝 놀란 모양이에요. 그 과정을 좀 올려달랬더니, 블랙박스는 없고요. 그때 그 스마트, 그때 몰라. 나중에 내 앞을 막 가로막아서 막 급제동을 하고 막 그래서 스마트폰을 찍어서 그때부터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앞부분이 많이 생략돼 있어요. 블랙박스 달고 다니세요, 블랙박스. 왜냐면 보복 운전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려면 무엇 때문에 보복 운전인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아, 요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블박 달고 다니세요. 근데 블박 안 다는 차도 있고요. 그리고 블박을 달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박 좋은 거 다시고요. 어떤 거는 화질이 안 좋고 번호가 확인이 안 돼요. 뺑소니인데 그차 번호판이 안 보여요. 그럼 허당이에요, 허당. 음성 변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가보겠습니다. 소리를 더 키울까? 서지 마, 내리지 마. 이 새끼 봐, 이 또라이들이 이거. 네, 내려서 서로 뭘 얘기합니다. 차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어디 보자. 아까 들어갈 때 부딪혔다. 어디, 보자. 내려. 운전자 내렸으면 옆에 있는 사람 내리래요. 그리고 살펴봐도 부딪힌 흔적이 없어요. 상대도 안 비쳤네 인정했어요. 저 지금 앉아서 지켜봅니다. 찾는 거예요. 어디 비쳤나? 부딪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려서 부딪힌 데 찾아도 안 보이면 황당하겠죠? 그래서 아까 왜 끼어들었냐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어휴. 미친년이래. 다시. 자, 앞에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브레이크를 몇번 잡았대요.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데. 내리지 마. 이 새끼 봐, 이 또라이들이 이거. 또 갈라는 또 가로막고. 또 가로막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요. 이건 또라이를 만나.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 당신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는데 저 가이피 아까 이어폰으로 들은 게 뭐라고 돼 있죠? 그렇게 했는지 모르니까 보자고요.
차가 긁혔어. 아, 아. 나 당신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차가 긁혔는지 긁혔는지 모르니까 보자고요. 이 얘기하는 거네. 어디서 그렇게 들어와? 어디서 그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블박차가 들어올 때 사고 날 뻔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없어요. 영상이. 그러니까 앞에서 부딪혔을지도 모르니까 차를 세워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로막고 지금 나 당신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차 긁혔을지 모르니까 보자고. 어서 이렇게 들어와. 이거예요. 여기서 과연 이번 사고 블박차는 상대운전의 보복운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보복운전이다. 2. 아까 급차로 변경하면서 부딪힌 것 같아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위험이기에 보복운전에 고의성 없다. 없어서 처벌 못한다. 3. 보복운전은 아니더라도 난폭운전은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같이 연구하기 위한 겁니다. 좀 어려워요. 투표 시작. 아유,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네. 아이고, 이거 무섭다. 좀 빼야 되겠다. 어디서 거기 그치고 와. 아니 또 내리지 마. 네. 사람은 다 실수를 할 수 있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나는 남의 차 앞에 실수로 사각지대는 차를 못 보고 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분은 진짜 찾기 힘들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문철 TV를 보는 겁니다. 항상 이거. 빵. 꺾기 전에. 이게 항상 중요한 거죠. 깜빡이 미리 켜고 꺾기 전에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 이런 다툼이 없어요. 근데 이런 다툼이 없어. 이거 꺾기 전에 주제곡을 갖다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여러분들은 보복운전이다가 18%. 보복운전에 고의성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다가 34%. 난폭운전이 될 것 같다가 48%. 만약에 부딪힌 것 같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기에서 터널에서 실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로막고 이렇게 합니까? 팍 들어가서 가로막고 팍 들어가고. 그럴 것 같으면 옆에 서갖고 빵빵빵빵 창문에서 아까 부딪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나가서 봅시다 그래야 되죠. 근데 거기서 앞에서 브레이크 팍 잡고 어차피 터널은 도망갈 데도 없어요. 나가면 또 신호등이 있고요. 영 안 되면은 112 신고해서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다 잡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꼭 그렇게 앞으로 팍팍 그렇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저 그냥가 미안한 소리 안 해? 세워. 세우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고의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들어올 때 아주 급한 건 아니었다. 저 정도면. 그러나 난폭운전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행위 자꾸 하잖아요. 앞을 가로막고. 지시위반 자꾸 왔다 넘어갔다 하면서. 그럼 블박차는 어떻게 될까요? 블박차는 앞에서 가로막고 피하는 거죠. 경찰은 둘 다 난폭운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경찰 얘기를 보겠습니다. 상대차는 부딪히는 거 인정했습니다. 예. 부딪힌 거 없어요. 앞지르게 해서 죄송한데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왜 보복운전 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흥분하고 욕하는 여자랑 남자는 말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남편은 자동차 관련 20년 경력이래요. 스칠 각도가 전혀 아니었다. 근처도 안 갔다. 지들이 속도 내고 오다가 놀랬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좀, 사고 날 뻔했으면은, 각도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비상도 좀 켜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 다음 경찰은 누가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법조인 도움을 받으면 보복운전이 될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은 전체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게 아니고 경찰이 조사 들어가면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래도 참고 지나가라? 반대편 차량인데 전화 아직 안 했다. 자 결심되면 다시 얘기하라. 제대로 조사해달라고 그러면은, 정식으로 접수한다고 그러면, 터널 안에 CCTV 상대편 블박 조사하겠다. 상대편 블박 다 지워졌을 텐데, 시간이 지나서. 만일 터널 안에 차선 변경이 둘 다 난폭운전이라면, 둘 다 벌금형일 것이다.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모욕죄, 협박죄 가능한가요? 난폭운전죄는요,
차선을 왔다 갔다 했다 해서 다 난폭운전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가 되거나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입니다. 상대차는 불박차에 대해서 위협이나 위해가 됐어요. 보복운전에 고의는 없다 하더라도 아니 나 당신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차 부딪혀서 보자고. 근데 그렇게 위험하게 상대차는 난폭운전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복운전 여부는 이제 좀 더 조사가 되겠죠. 들어올 때 팍팍 과연 위험한 정도였느냐 아니냐. 겁먹을 정도냐 아니냐. 겁먹을 정도라고 보기는 저 또라이 아니야. 아니 저 또라이네. 그럼 또라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그렇게 겁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해서 이런 대화내용도 중요합니다. 보복운전보다는 난폭운전 쪽일 것 같아요. 근데 경찰관은 불박차도 난폭운전죄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난폭운전죄가 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46조의 3, 난폭운전죄 이런 겁니다. 다음 중에 둘 이상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을 때 요거 여기 and예요. and 위협이나 위해를 가했어야 돼요. 근데 불박차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위협을 가한 게 거기에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교통상의 위험? 뒤에서 빵빵빵빵 한 것도 없어요. 그 불박차는 난폭운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왜 실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 아, 상대차 가로막으니까 나 그 사람 시비하기 싫어서 그랬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경찰관은 둘 다 처벌될 수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정답은 아닌데요. 이거는요, 경찰관이 지금 정식으로 접수가 안 됐으면 상대 운전자한테 연락해서 사과하시오, 당신. 원인은 이쪽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행위는 일단 상대차는 난폭운전에 해당돼요, 제가 볼 때. 불박차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둘 다 경찰관은요, 권한이 셉니다. 난 둘 다 해당된다고 봐. 일단 입건하면 나중에 와서 무혐의 될지 무죄 될지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경찰관의 힘이 센 겁니다. 내가 딱지 끊겠다는 어쩔 거야. 벌점 부과겠다는 어쩔 거야. 둘 다 난폭운전. 당신도 40점. 당신도 40점. 그리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래서 저거는요. 제가 담당 조사관이라면 둘 다 오라 그래갖고 서로 화해시켜서 그래서 악수하고 헤어지는 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